3기 3배를 올리겠습니다.
부자가 서로 만나고 아들이 아버지를 보고 이러한 이야기가 법화경에서는 그동안 사실 법화경의 그 결집 취지는 그동안 부처님이 많이 설법하시고 그 다음에 보살들이 또 부처님의 깨달음에 근거해서 자기 나름대로 보다 더 불교 공부를 하기 좋은 그런 그 교재들을 많이 또 결집을 하고 그래서 그게 이제 경으로 또는 그 논서로 그래서 경률론 3장 이렇게 이제 해서 많이 그 경전이 세상에 등장을 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법화경은 최종적으로 총정리하는 그런 그 의미로서 이 법화경이 결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 아함경을 12년 설하고 방등부 경전을 8년 설하고 또 21년간 반야부 경전을 설하고 또 종담법화 우팔년 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법화경을 8년간 설했다. 그 종담 마지막에 이제 그 법화경 이치를 이제 8년간 설했다. 그 가운데 이제 한 권이 이제 묘법연화경이고 그렇죠. 그 화엄경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또 그 화엄경은 37일이라고 했는데 그 37일 동안 부처님께서 깨닫고 나서 깨달음의 그런 어떤 그 정신 속에서 논의는 당신의 깨달음을 검토하고 또 검토하고 또 검토하고 이 확실한가 안한가 다 면밀히 검토하고 37일 동안 그런 그러한 삼매 속에 들어있는 깨달음의 세계를 총망라해서 말하자면 표현한 것이 이제 화엄경이다. 그 화엄경 결집의 취지가 그렇게 돼 있고 법화경은 법화경 결집 취지가 그렇게 돼 있고 금강경은 금강경의 결집 취지가 그렇게 돼 있고 다 그 취지가 그렇게 이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한 예로서 여기는 이제 제자들이 마치 이제 그 부처님의 경지에 이르러 가기까지 그 과정을 아주 재밌는 이야기로 그렇게 이제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다른 종교에서도 이 탕자 비유라 해가지고 뭐 설명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이 법화경에서는 이제 궁자의 비유라 해가지고 그 이제 못난 아들이 어려서 그 어떻게 집을 나가가지고 한 50여 년간 헤매다가 다시 이제 아버지를 아주 아버지는 그동안 거부장자가 돼 있었는데 그 거부장자의 아버지를 이제 만나면서 거지로 또는 뭐 그 날품팔이나 이렇게 아우해서 생활해 가는 그런 사람으로 살다가 거부 장자인 아버지를 만나는 그런 것들을 아주 상징적으로 표현을 잘하고 있죠. 우리가 아무리 불성을 가진 존재라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우리는 탐진치 삼독과 온갖 그런 부적절한 그런 요소들을 많이 이제 가지고 있고 그것이 우리의 업이고 우리의 생활 습관이고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본래 갖춘 그 진여불성 자리를 나타내기까지는 그렇게 쉽지가 않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과정을 이제 쭉 이렇게 비유로서 이제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아버지는 우리 부처님을 만난다고 하지만 부처의 경지에 이르러 가기까지 그 부처의 경지라고 하는 것은 곧또 우리들 본래 마음속에 갖추고 있는 무한한 능력, 영원한 생명, 무한한 능력 그것이 바로 그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의 경지고 부처님의 경지고 또 그것은 이제 우리가 본래 그게 이제 밖으로 드러나지는 못했어도 사실은 갖추고 있는 우리 각자의 본래의 능력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거죠. 그러나 이제 갖추고는 있지만은 우리가 이제 온갖 중생으로서 살아온 그런 수많은 세월 동안에 그 지은 업들 습관들 이런 것 때문에
쉽게 부처 행동이 나오지 못하고 보살 행동이 나오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 이르러 가기까지가 이제 이 궁자 못난 자식이 아버지를 만나서 이러이러한 그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비로소 이제 나중에 아버지의 재산을 다 물려받게 되는 그런 이야기로서 참 표현했는데, 이 비유는요 여러 가지로 생각할 게 있고, 우리가 중생으로 살아가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인격 향상, 또내 어떤 그 생활의 수준, 또그내 인품이 조금씩 이제 성인의 가르침을 통해서 이렇게 향상되어 가는 건, 또 내가 살면서 아무래도 우리 불자들은 그래도 불교 공부를 많이 하고, 특히 이제 이 문수선원에 이렇게 인연이 된 분들은 또 이제 이렇게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서도 가장 그뭐 금방 수용은 안 된다 하더라도 그래도 조금이나마 인연을 맺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그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조금씩이라도 내 인격 향상과 내그뭐 다음 생에 대한 그런 그 보다 더 나은 삶의 준비, 이러한 것들이 아무래도 다른 어떤 종교나 다른 불자들보다는 훨씬 나을 것이다, 뭐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거죠. 또 그렇게 믿고 하는 것이고, 또그 마음으로 우리가 사실은 이렇게 신심을 내서 이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자가 서로 만나고 아들이 아버지를 먼저 보게 되죠. 그다음에 아버지가 또 아들을 이제 보게 되는 그런 이야기까지가 됐고, 그다음에 아들이 아버지는 반가워서 아들을 그 가서 맞이하려고 하는데, 아들은 그만 기절을 하게 되죠. 제목이 아들이 기절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나도 차이가 나니까, 우리 그 어리석은 중생들 입장하고 석가모니 부처님의 그 가장 이 세상에서 위대한 인격자로서 그렇게 추앙받는 그런 성인의 과의 그 차이점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아들이 기절하다. 여기서 내가 이제 한 가지 그전에도 몇번그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못 들은 분도 계실 거예요. 그 근세에 그 많이 그큰 스님으로 알려진 분이 이제 성철 스님이잖아요. 성철 스님이 이제 젊을 때 20대, 30대 인물에 비해 이제 저기 문경 봉암사 이제 결사를 하면서 그 청담 스님, 뭐 자운 스님, 뭐 등등 그런 몇몇 뜻 있는 그 젊은 스님들이 거기에 이제 모여가지고, 우리가 한국 불교를 우리도 공부 잘하고 또 우리가 공부 잘함으로 해서 우리를 본받는 그런 그 여타 스님들이 제대로 이제 제자리를 잡을 것 같으면은 한국 불교가 옛날 신라 때나 고려 때그참 아주 한국의 불교가 아주 성황할 때 그런 모습으로 그 회복될 수 있는 그런 그 꿈을 가지고 우리 결사를 하자 해가지고 결사문도 지금도 남아 있어요. 그렇게 이제 스님들이 20대, 30대 그 한참 그 신심이 아주 하늘을 찌를 듯한 그런 때, 얼마나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때 그 이야기 한 토막인데, 그 내가 성철 스님 법문을 그 CD로도 돼 있고 녹음 테이프로도 돼 있고 한 것을 내가 제일 많이 들었을 거예요. 아주 그걸 내가 여러 번 들었습니다. 내가 그 법무사에 살면서 은혜사에 성가대학원 원장을 맡아가지고 그 스님들을 이제 가르치려고 이제 법무사에서 그 은혜사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거기 한 2시간 가까이 걸리거든요. 여기서 영천서 요즘보다는 길이 안 좋았으니까. 그래, 늘갈 때마다 이제 차에다가 CD를 꼽아놓고 그 성철 스님 법문을 들으면서 가고 들으면서 오고 그랬습니다. 그게 이제 뭐한 달에 두 번도 왕복을 하고 세 번도 왕복하고 이제 그런 시간. 또그 외에도 이제 내가 내 방에서 또 따로 듣기도 하고 이제 그러는데, 그 속에 듣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 청담 스님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아주 그 저기 저 도선사에서 크게 교화를 하시고 종정도 지내시고 총무원장도 지내시고 하신 그런 분인데 그 스님이 어느 날 밖에 나가서 볼일 보고 이제 헐레벌떡 들어오는데 들어오더니 얼른 목탁 쳐라 목탁 쳐가지고 대중을 빨리 모아라 아니 그 먼 길을 갔다 왔으면 뭐 점심이라도 챙겨 먹든지 저녁이라도 챙겨 먹든지 그 밥을 챙겨 먹기가 바쁜데 뭘 그렇게 대중 모으는 일이 그 급하냐 그러니까 아니야 그게 아니라 그보다 더 급한 일이 있다고 하면서 이제 대중을 모아라고 대중을 큰 방에다 이제 모았어요 모아놓고 하신 말씀이 그거라 내 생전에 살다가 살다가 이런 경험을 했노라 하면서 이제 거기 이제 그 점촌을 거치고 상주도 거치고 점촌도 거치고 그래요. 그 점촌서 아마 그 있었던 이야기 같은데 시장을 이렇게 거쳐 오는데 거지가 앉아가지고 이렇게 국을 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이제 그 청담 스님이 이제 볼일 보시고 아 그 저 불쌍한 거지니까 보시를 좀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 뭐 5원인가 되는 돈인데 상당한 큰 돈이라 지금쯤 보면 한 50만 원이나 이 정도 되는 돈인 거야. 엄청난 돈이죠. 그래서 그걸 그냥 주기는 서로 인과관계도 있고 하니까 뭔가 내가 저 사람에게 불심을 심어주고 내가 이 돈을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우리 불자들은 그런 생각합니다. 스님들도 그렇고요. 무턱대고 주는 게 아니에요. 그게 바람직한 거라. 그 내가 스님들에게 그 강의할 때마다 우리가 급식 활동 좋다 말이야. 밥만 주는 것도 좋은 일인데 거기에 반드시 불법을 담아서 줘라. 불법을 조금이라도 불법 요만한 그 명함에다가 무슨 뭐 인과 이야기 선인 선과 악인 악과 콩 심은 데 콩 나고 밭 심은 데 밭 난다. 니도 열심히 저거 말하자면 그 말 속에는 열심히 노력하고 일해가지고 니 밥 니가 그 챙겨 먹고 살아야 되지 않느냐 그 뜻이 숨어 있잖아요. 그 급식만 하는데 공짜밥만 내 먹고 다니면 그게 언제까지 그렇게 할 거냐 내 생 전의 생 계속 그렇게 할 거냐 이런 꾸중이 그 속에 담겨 있잖아. 그래서 그런 명암판 안에도 부처님 말씀 한마디라도 뭐 그 말 아니라도 좋단 말이야. 뭐든지 자기가 감동받은 부처님 말씀 한마디를 거기서 써서 급식 하고 나서 그 명암이라도 하나 돌리고. 거기다 이제 뭐 커피라도 하나 넣어서 같이 주면 더 좋고 그렇게 하라고 내가 스님들에게 늘 그렇게 권하거든요. 그랬더니 또 어떤 그 현대불교 기자가 또 그렇게 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게 뭔가 믿음이 왔나 봐. 아 그거 참 괜찮은 생각이다. 그래 밥만 주면 안 되는 거야 사실은. 그거는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하나 할 일이고 다른 종교단체에서는 할 일이고 부처님 인연으로 시주 받은 걸 가지고 밥을 줄 때는 거기다 법하고 같이, 밥하고 법하고 같이 줘야지. 밥만 주면 그거는 세속적인 그런 그 보시고, 불교적인 보시는 법하고 같이 줘야 된다. 내가 늘 그걸 이제 스님들에게 권하거든요. 그리고 청담 스님도 바른 그 불법을 진행하시는 분이니까 왜 그런 생각을 못 하겠습니까? 그냥 돈 예를 들어서 50만 원 정도 되는 가치를 주면서 뭔가 불법 한마디라도 그 입에 익도록 해주려고 내가 이제 이 돈을 이렇게 보이면서 거지인데다 이렇게 보이면서 내가 이 돈을 줄 테니까 상당한 큰 돈이지 보이면서 당신 내 이 돈 주는 대신에 나무아미타불이라고 그 세 분만 읽어 불러라. 그러면 내가 이 돈을 주겠다. 그러니까 이 거지가 하는 말이 내가 어떻게 그 말을 해요. 내가 어떻게 그 말을 해요 하면서 자꾸 뒷걸음질을 하더라는 거야. 앉아가지고 아 이거 나무아미타불 그거 못 부르냐고 그거 부르면 내가 당장에 이 큰 돈을 주는데 왜 그걸 못 부르냐고 나중에는 화가 나가지고 스님이 그래 꾸중하듯이 그렇게 해도 아이고 쟤 내가 어떻게 그걸 해요. 내가 어떻게 그걸 해요 하면서 그렇게 하더라는 거야. 거지가. 얼마나 마음이 쪼그라들고 쪼그라들었으면은 세상에 나무아미 타불 한마디를 못 부르겠어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장난으로라도 할 수가 있고 뭘로도 할 수가 진심으로도 할 수가 있는 말인데도 남아미타불 한마디를 못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단수님 같이 그 신심장하시고 한참 한국 불교를 일으켜 세우겠다고 하는 그런 원력을 가지시고 모인 그 스님들인데 오자마자 밥 먹는 게 문제겠어요. 그 이야기를 대중들에게 하고 싶은 거야. 내가 그런 걸 겪었다 하면서 그 얘기가 성철 스님 법문 테이프 속에 그게 들어있어. 그 보통 책에는 그게 안 나와 있어. 그런 거 다 정리하고 했거든요. 그 내가 듣다가 그걸 듣고는 깜짝 놀란 거예요. 청담 스님이 돌아오자마자 흘레벌떡 대중들을 모아놓고 그 얘기부터 하더라는 거예요. 세상에 불법하고 인연이 안 되면은 그런 경우도 있다. 불법이 하고 인연이 안 되면은 그런 경우도 있다. 돈 50만을 보이면서 남아미타불 세 번만 불러라. 그러면은 내가 이걸 주겠다고 했는데 내가 어떻게 그걸 불러요? 내가 어떻게 그걸 불러요? 자꾸 뒷걸음질 하더라는 거예요. 앉아가지고는 뒤로 물러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참 기가 막히고 또 신기한 일이기도 하고 거기에 또 깨달을 바도 많고 그래서 청담 스님이 이제 오자마자 그 얘기 했다고 하면서 그 얘기를 들은 성철 스님이 이제 법문 당신 법문하는 가운데 이제 그 얘기를 한 거야. 또 그 자기가 겪었던 청담 스님하고 살면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던 그 일을 백일 법문 회인사에서 그 방장 되자마자 백일 법문이라 해가지고 백일간 법문을 하셨거든. 평생 당신 공부한 것을 전부 총 정리해가지고 법문을 백일간 했는데 그 가운데 이제 그런 이야기가 들어있어요. 책으로는 이제 안 나와 있는데 그런 이야기가 들어있어. 여기에 뭡니까? 아들이 기절하다. 딱 그렇습니다. 그 뭐 그 부자가 뛰어와서 반기면 그저 깜짝 놀랄 수는 있지. 그렇다고 기절할 것까지는 없죠. 자기 지은 죄도 없고 뭐 죄가 있다 하더라도 뭐가 내가 잘못했냐, 당신이 왜 내인데 이렇게 쫓아오느냐 물어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너무너무 엄청난 그런 그 높은 자리에 있는 분이 자기 앞으로 가장 벗은발로 뛰어내려오니까 그만 그 모습을 보고 기절해 버리는 거야. 남아미타불, 내가 어떻게 남아미타불을 불러요? 이렇게 해서는 또 괜찮아. 내가 어떻게 그걸 불러요? 이런 거야. 내가 어떻게 그걸 불러요? 내가 어떻게.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를 청담 스님이 오자마자 식사도 안 하시고 대중 모아놓고 그 얘기부터 하고 그 얘기가 너무 대중들에게 참 어떤 그 감동을 주는 일이고 그래서 이제 성철 스님 뒤에 법문할 때 해인사에서 여러 해가 지난 뒤에 해인사에서 백일 법문을 할 때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그 내가 마침 또 테이프를 이제 여러 번 듣다 보니까 또 그게 이제 들려가지고 가끔 내가 이 이야기 하죠. 그래 사람의 그 마음이라는 게 천차만별이다. 뭐 그야말로 천층만층 구만층이라는 그런 표현을 하는데 그게 다 그 화장장엄 세계를 표현한 그런 그 말 중에 하나인데 사람의 마음도 천층만층 구만층이야. 이게 뭐 대체적으로 사람 마음이 비슷비슷하려니 이런 생각을 하지만은 천양지차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그 마음 그 몸은 뭐 각자 다 나름대로 잘 관리를 하고 있어요. 자기가 관리할 수 있는 데까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마음 관리는 사실은 특별한 마음을 그 생각을 먹지 아니하면은 이런 그 법회라든지 성인의 가르침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이제 마음을 써서 이렇게 좀 우리가 그 마음 관리 예. 내가 그러죠. 봉행 불교 상섭심이라 불교를 받든다고 하는 것은 불교를 공부한다고 하는 것은 항상 마음 관리하는 것이다. 내가 어떤 상황에서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 그 마음가짐에 달려있다. 불교란 건 바로 그거다. 그런 이야기를 이제 화엄경에 있는 구절을 이제 자주 말씀드리는데 그렇습니다. 그래
마음은 우리가 작아지기로 하면은 그야말로 바늘 하나 꽂을 틈도 없고 크기로 하면은 이 그 삼천 대천세계 이 허공보다도 더 클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를 이제 곧잘 우리가 합니다만은 사실 그래요. 무심코 이제 넘기지만은 그러니까 부자가 반가워서 뛰어내려오는데 뭐 아들이 기절할 것까지는 없지. 얼마나 마음이 쪼그라들고 거지 생활하고 노숙자 생활하고 하면서 품팔이나 겨우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고 하는 그런 생활을 했으니 얼마나 마음이 쪼그라들었겠어요. 그런 것을 여기서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 이제 아버지가 아들을 보니까 그만 그 궁자 경악 화음시 그랬죠. 그 말이 이제 곧 나옵니다. 두 줄 반까지 예, 그 읽겠습니다. 두 줄 저기 위에 넉자까지 두 줄하고 세 번째 줄 넉자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즉견 반인하야 급투 장환하고 이시 사자가 질주 왕촉한데 궁자 경악하야 칭원 대환하되 아울 상범 이연을 하위 견착 이연요. 거기까지.